네, 안녕하세요. 허브 경제 TV입니다. 자, 오늘 볼 종목은요, 컴투스라는 종목을 좀볼 건데요. 그 전에 왼쪽에 보시면은요, 허브 경제 TV 공식 채널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이죠. 여기 보시면은요, 어떤 이슈가 나오면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빠르게 캐치해서 제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허브 리핑과 한정판이라는 영상을 통해서 뭐 시황이라든지 재료 관련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끔 저희가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탑3 종목 저희가 좀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청하시는 모든 회원님들한테 보내드릴 겁니다. 일단 컴투스 플랫폼 코드와 트래블 룰 대응 시스템 구축 작업에 참여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컴투스 홀딩스는 자회사, 컴투스 플랫폼이 트래블룰 합작법인 코드와 트래블룰에 대응하는 뭐 시스템 구축 작업을 참여하겠다, 뭐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솔루션은 효율성과 안정성이 탁월하고 여타 거래소들과의 네트워크 연계가 쉬워서 확장성이 높은 것이 강점이다라고 컴투스 홀딩스 측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솔루션은 이달 중으로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이고요. 고도화,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작업도 함께 진행이 되고, 이번 코드와 뭐 포스텍이 공동 연구 중인 뭐 프라이빗 블록체인 R3 코드 도입 프로젝트에도 컴투스 플랫폼이 참여한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컴투스가 가고자 하는 NFT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뭐 화폐라든지 이런 쪽, 그리고 메타버스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지금 한발한발잘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재명 캠프에서 이광재라는, 그다음 박영선이라는 분이 컴투스 본사를 찾아갔죠. 그러면서 이 P2E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나눈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돈 버는 게임이라고 해서 P2E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정부 규제로 인해서 한국과 중국을 제외해서 200여 국에서만 출시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컴투스 대표는 이번에 좀 여당 인사들 앞에서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요. NFT 게임에 대한 정부의 규제 혁신 필요성을 언급을 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트렌드와 맞물려서 최근에 P2E가 급성장을 하고 있고, 탈중앙화로 대표되는 앱 3.0 패러다임이 시작이 됐고, 이게 게임에 적용이 되는 게 P2E로 불리는 블록체인 게임, NFT 게임이다. 앱 3.0이 가상현실을 만나면 메타버스로 이어지고, 게임을 넘어서 가상 공간에서 블록체인과 토큰 이코노믹을 적용하면서 여기서 생산하는 재화와 아이템 모두를 이용자가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단 의원들한테 좀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랑 중국만, 딱두 국가만 이 P2E 게임을 출시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두 국가를 제외하고는 200여 국에서 P2E 게임을 출시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이야 뭐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까지 규제할 정도로 그렇게 구세적이냐, 이런 부분까지 좀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규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정치인이 뭐 최초로 코인으로 후원금을 받고 영수증을 NFT로 발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이재명 대선 후보가 도움이 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게 뭐 표를 끌어 모으거나 아니면 그 업황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뭐 어필하는 그런 부분일 수는 있겠죠. 예, 그런 부분일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가야 되는 사업은 맞아요.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사업도 맞습니다. 그리고 컴투스가 거기에 빠르게 발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안에서 나오는 일부 옛날 규제, 옛날에 대한 관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헤쳐나갈 수 있게끔 정부가 도와줘야지 이 사업이 다른 나라에 뒤처지지 않을 수 있다, 우리나라도 나름 경쟁력을 갖고 덤빌 수 있거나 싸울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것까지 좀 참고하시면 돼요. 일단은 P2E라는 부분이 그 게임위원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뭐 일단 불법이다라고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진출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좀 까다롭거나 아니면 조금 걸림돌이 좀 있습니다. 그것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해외 쪽으로 진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아싸리 우리나라도 조금 규제를, 법을 조금 나아가는 성장에, 사회가 성장하면은 그 성장에 맞춰서 조금씩 좀 전환해 나가는 모습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뭐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효율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라고 느낀다. 이런 식으로 좀 어떤 직원이 얘기를 했죠. 정부 차원에서도 관공서라든지 뭐 메타버스를 도입하는 시간 제약 없이 관공서 업무를 보는 등 많은 부분에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NFT라든지 아니면 이 메타버스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 정부가 조금 잘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 게임 P2E가 뭐 불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눈치를 보면서 슬금슬금슬금,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덤벼들고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좀 괜찮은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많은 회사들이 돈 버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너도 나도 다 투자를 하고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카카오 게임즈가 아니라 컴투스죠. 컴투스를 보면은요, 우리는 이 박스권 안에서 잡아 들어가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한참 여기서 낚시를 하고 있을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결국은 요 언저리까지는 좀 나올 수 있고, 우리는 요 구간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긴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은요, 텔레그램 채널 입장하는 방법, 아이폰, 그 다음에 갤럭시 폰 깔끔하게 정리해 놨죠? 이거 보시고 입장해 주시면 될것 같고, 저희 탑3 종목도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게 뭐 그냥 어떤 종목 얼마에 매수해서 얼마에 매도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종목을 살때그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브리핑을 해드리고 그 종목이 속해 있는 업황에 대해서도 저희가 브리핑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리포트 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보내드리는 건데 모든 회원님들한테 요청하시는 모든 회원님들한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저희한테 언제든지 요청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